방주천과 같은 국악풍의 노래도 민중가요의 또 다른 모습 중 하나다. 국악은 이 사실 처음 듣는 사람도 한이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그 선율 자체가 마이너성이에요. 그러니까 계면성이라고 하는데 슬픔을 많이 가지고 있죠. 삶에서의 어떤 슬픔이 그대로. 그래서 그 광주천에 담겨 있는 것도 그 현실이 굉장히 그 많은 학살과 그런 것들의 슬픔, 비애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가 더불어서 민중들의 그 울분의 그 또 힘이 또 잠재해 있죠. 광주천이라는 광주에 흐르는 강을 빌어서 광주의 어떤 슬픔을 잘 표현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광주에서 활동하시는 국악인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다룬 국악곡들이 광주천 이외에 아직 많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좋은 작품 몇 작품만 만들어지면 시너지 효과를 그 얻어서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질 텐데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. 그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.